멸치 우유 같은 거 많이 먹고 누나는 뭐 거의 없어. 드릴로 뚫어. 엄마들이잖아. 어. 파이팅. 막힌 길은 없다.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라디오 사이즈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 뭐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내 카페에 글을 올려준 피터 팬들의 세 가지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다 미성년자야? 너희들의 고민을 보면서 아 내가 살아오면서 10대 때 나도 저런 고민을 했었지 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봤어.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한번 보자. 피터 사이즈 황계. 형 나 정말 큰 고민이 있어. 내가 지금 옷에 관심이 많은 중이거든. 내가 초6 때는 160cm에 64kg였어 그때 엄청 뚱뚱했거든. 그래도 키는 꾸준히 자랐어. 그리고 한 번에 15cm가 갑자기 큰 적도 있어. 근데 내가 옷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원래 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서 살을 엄청 뺐어. 그래서 166-7cm에서 52kg로 중1 때 생활했거든. 근데 살을 엄청 빼서 그런지 그 뒤로 키가 안 크는 거야. 어릴 때 살이 있어야 키 큰다는 말을 들어서 이번 방학 때 살을 쪄서 지금 167cm에 66kg로 생활하고 있어. 솔직히 난 키 때문에 살쪘는데 계속 키가 안 자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또 다른 내 또래 애들은 계속 키가 크고 난 계속 키번호가 앞당겨지고 있고 계속 나만 키가 안 크니까 너무 막 불안해. 형이 생각할 때는 살 빼는 게 맞아?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좋을까? 다른 사연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고민이지만 그래도 올려봐. 작은 고민, 큰 고민이 어딨어. 그냥 뭐 다 고민이지.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키가 중요하긴 하지. 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컸던 케이스여가지고 키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하고 자라긴 했는데 뭐 좀 재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키가 작으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일단 살이 키로 간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고 그만큼 영양을 보충해줘야 키가 큰다 그 말이야. 밤에 일찍 자고 멸치 우유 같은 거 많이 먹고, 우유보다 멸치가 좋다고 하더라. 멸치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 운동을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어느 정도만 해줘야 돼. 또 근육이 너무 크면은 운동을 과하게 하면은 키가 안 크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 운동하던 친구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거야. 운동했을 때는 키가 안 자라다가 운동을 관두니까 키가 확 자라는 케이스도 있어. 그리고 남자는 키가 고등학교 때 많이 커. 중학교면은 아직 판단하기가 이르다. 키는 후천적인 요인보다 선천적인 요인이 좀 강하긴 한데 그래도 성장기 때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편식하지 말고 밤에 일찍 자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키가 커. 그런 노력을 다 하고 나서도 키가 안 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노력조차 안 하면은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겠냐 진짜. 응? 그리고 너 그 무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 알지? 항상 그 생각을 해. 나는 키가 큰다. 난 180까지 키가 클 거야. 확실해. 난 나 자신을 믿어. 뭐 이렇게 하면서 너 자신을 세뇌시켜가지고 아주 영양보충 으뜩이 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은 새끼야 너 키 커. 원래 뭔가를 할 때 데일리로 체크하고 막 신경 쓰면은 더 안 돼. 진행이 더 안 돼. 살 뺄 때도 똑같아. 맨날 뭐 몸무게 체크해봤자 똑같아. 살 안 빠지는 거 같아. 확실히 딱 노력을 해주고 그 후에 몸무게를 쟀을 때 그때 이제 얻어지는 만족감이 있거든? 성취감? 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바른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생각 키가 커 있을 거야. 그렇게 맨날 데일리로 체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키 안 크겠다. 큰 키도 안 커. 가끔씩 막 말도 안 되는 광고 뜨잖아. 이걸 먹었더니 키가 뭐 으뜩이 커버리고 막 몇 센치가 자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다 믿지 마. 그런 거 다 허위 광고야 그 새끼들 그거. 알았어? 막 이렇게 뭐 약물로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그 대신 막 비타민, 홍삼 뭐 이런 거는 꾸준히 챙겨 먹어주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오히려 너가 희망이 있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키 큰 애들 있잖아. 나중에 성인 돼서 만나면 키가 작아. 근데 너는 지금 키가 작은 편이잖아. 남자는 고등학교 때부터야. 여자는 중학생 때 키가 확 크지만 남자는 고등학교 때 막 치고 올라간다 막 이렇게. 알았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무의식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대단한 거야. 너 자신을 믿으면 언젠가 그게 이루어져. 알겠지? 안녕하세요 형. 어쩌다 유튜브에서 형 영상이 뜬 뒤로 보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어느새 팬이 되어버렸어요. 끼웃. 그런데 라디오 콘텐츠도 하길래 봤더니 생각보다 진지하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방금 장난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제 고민도 털어놔 볼게요. 편한 형이라 생각하고 말을 조금 편하게 할게. 당연하지. 나만 반말하냐? 너네도 반말해. 만나서도 반말해. 알겠지? 나 7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완전 방에 틀어박혀서 스케치북을 가득 채우는 게 일상이었어. 그래서 미술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 그런데 학원을 다닌 적이 없었어. 그런 나를 본 친구 부모님이 자기가 볼 땐 내가 재능이 있어
있어 보인다고 학원을 권해주셔서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 보통은 중1 때부터 시작해서 예고를 준비했지만 난 늦어서 대학을 준비하기로 했지. 정말 재밌었어. 내가 좋아하는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기쁘잖아. 그런데 점점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 미술을 하면서 실력의 한계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야. 동갑인 친구들이나 한 살 차이 나는 형, 누나, 동생들은 정말 그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 잘 그리더라고. 스스로 내가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라고 위로를 했지만 그건 그냥 핑계였어. 집에서 종일 크로키를 하고 연습을 했지만 실력이 는다는 건 모르겠고 입시 미술 그림체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원래 내 스타일도 잃어가는 느낌이야. 그렇다고 미술을 하기 싫은 것도 아닌데 입시를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야.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다니까 지원해주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보답할 실력이 될지 죄송하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난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좋은데 사실 그것 빼곤 하고 싶거나 잘하는 것도 없어. 근데 그게 애매한 재능인 것 같아. 남들보단 잘하는데 그렇다고 그 분야에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니 말이야. 그래서 그게 너무 고민이야.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입시를 할 자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해.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될까? 횡설수설에서 뭐라 썼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읽어줘서 고맙고 앞으로 형도 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 야, 넌 진짜 축복받았다.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너는 모를 거야. 그리고 너가 연습을 아무리 해도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느끼잖아. 입시학원? 그래, 너가 탑을 찍을 필요는 없어. 그냥 입시학원 어느 정도만 가. 너 스타일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기본 베이스가 깔아주면서 너 스타일이 얹어지면은 와, 그거는 진짜 장난 아니야. 뭐 전부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보면은 그게 뭐 패션이 됐든 산업이 됐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유년 시절의 백그라운드, 그 환경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 진짜로 너만의 색도 중요한데 입시학원에서 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해봐. 그냥 뭐 중간까지만 해. 그거는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막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 필요는 없어. 전부 너의 곤조를 가지고 가되 그들이 가르쳐주는 거를 그냥 뭐 참고만 해. 우선은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너무 막 위에서 윗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정도로 걸을 필요는 없어. 정도를 밟은 사람보다 딴 거 하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 천재는 거기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 만약에 너가 진짜 그림 그리는 게 좋으면은 실력이 부족해도 전시회 한번 열어. 전시회 여는 거? 솔직히 막 뭐 나라에서 대여해주는 뭐 그런 공간도 많고,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아니면 주변 아는 아저씨네 가게, 아는 형네 가게 해가지고 뭐 전시회를 같은 거 한번 열어봐. 너가 뭐 전시회 막 거창한 거 같지? 그냥 열어. 뭐 별거 없어. 너가 그린 그림 몇 개 그냥 모아다가 그냥 전시하면 돼. 보러 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알고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 그런 성취감이 너의 연료가 되는 거야.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혹시 너가 그림을 그리다가 다른 게 좋아져 버렸다? 그럼 그냥 그거 해. 이 그림 그렸던 너의 경험은 언젠간 너의 밑거름이 돼. 너가 관심이 있는 거 그때그때 그거에 충실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회는 언젠간 온다.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 모든 과정들, 너가 해왔던 그것들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가지고 너가 하고자 하는 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막 중구난방 얘기하긴 했는데 정도로 걸을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은 파이팅. 세 번째 사연 볼게. 형 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이렇게 카페에 가입해서 글까지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답설은 각설하고 난 지금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인 예비 고1이야 내가 사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운동을 진짜 좋아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복싱을 2년 정도 해서 대회도 나가고 1등한 경험도 있고, 이건 내 자랑이긴 한데 운동하면 할 때마다 곧잘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훌륭하다. 근데 내가 진로를 군인이나 체육선수님 같은 몸쓰는 운동 쪽으로 잡고 싶어. 근데 지금 운동하기엔 정말 늦은 것만 같고 내가 진지하게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운동에 관련된 일이면 다 좋은 것 같아. 사실 복싱을 계속해서 최고 진학을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못하게 되었거든. 지금은 주짓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고등학교는 내가 실업계를 갔는데 사실 여기도 원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1학기 엄청 빡세게 하고 주변에 인문계로 편입을 갈 생각인데 편입 가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할 자신은 있거든. 근데 자신만 있는 건지 정말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
말이 너무 두서가 없었지. 미안, 내가 글을 잘 못 써서. 피터 사이즈 형이나 다른 카페 형 누나들이 진지하게 조언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형 유튜브 잘 보고 있어. 큐트. 야, 미안한데 누나는 뭐 거의 없어. 다 형이라고 보면 돼, 새끼야. 알겠어? 일단 너도 좋아하는 게 확고하네. 너무 좋은 거 같은데? 공부? 요즘에는 운동선수를 해도 공부를 해야 돼. 세계적인 선수들 봐봐. 손흥민 선수 딱 말하는 거 봐봐. 어? 배운 사람 같잖아, 딱. 응? 운동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부모님이 너 운동하는 거 반대하는 것도, 아, 이 새끼 뭐 공부도 못하면서 뭐 운동하면서 몸 쓰는 일 하려고 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를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반대를 하신 걸 거야, 아마. 근데 너가 정말 체육적으로 가고 싶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의 신뢰를 딱 받아. 엄마, 나 하면 한다는 놈이야. 엄마 아들이잖아. 어, 한번 믿고 쭉 한번 밀어줘봐. 응? 나중에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해. 부모님을 설득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공부를 해봐. 공부를 하면은 진로가 바뀔 수도 있어. 은근히 재밌어. 누가 하라고 하면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자의적으로 딱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잖아? 아, 재밌어. 나는 너가 어떤 꿈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너가 무언가를 할 때 무슨 각오를 하느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 운동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냥 뭐가 됐든 열심히 해봐. 자신 없어 하지 말고 뭐 싫어하는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돼. 공부하고 운동으로 보상을 주고 막 그렇게 한번 해봐. 공부할 자신이 있다며? 열심히 해. 너무 높게 보지 마. 뭐 1등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뭐 중간 이상 하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딱 기본적인 것만 딱 배워놔봐. Fit the size. 오늘은 10대들이 흔히 하는 키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20대가 돼도 똑같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 30대가 돼도 마찬가지야.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너가 그 순간순간에 너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면은 분명히 나중에 너가 하고 싶은 걸 찾았을 때 그 경험들이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내가 우스갯소리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편집을 12시간, 14시간 동안 앉아서 해버려. 그럼 친구들이 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앉아있냐? PC방에서 막 한번 게임을 하면은 24시간도 앉아있거든 내가? 그때 이제 뭐 애티튜드가 된 거야. 뭐 요즘은 게임은 안 하는데 뭐 일단 나는 뭘 하면은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어. 그런 친구도 있잖아. 게임하고 싶은데 중독될까봐 시작도 못하겠다. 내가 딱 그런 케이스거든? 지금은 진짜 게임하고 싶은데 아예 안 해. 하면은 영상 못 만들 것 같아. 게임하느라. 뭐든지 열심히 해. 그리고 이게 아 잘못된 길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 잘못된 길은 애당초에 없어요, 선생님들. 에? 너가 지금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걸어야 될 길들이 막힌 길은 없어. 그냥 꾸부정하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은 있어도 막힌 길은 없다. 막혔으면 새끼야 막 드릴로 뚫어. 그 정도 각오 있어야지 남자가, 새끼야. 응? 열심히 파이팅 있게 살자. 알겠지?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잘 자요.